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난희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중심 라인에 있는 테마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지금 시장의 여러 테마들 중에서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보면은 우주 항공 로켓을 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30만 개가 됩니다. 그 중에서 그 270도의 고온에서 하나라도 그 부품이 맞지 않으면은 실패를 하게 되죠, 그죠? 그와 같이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은 매수가 얼마, 매도가 얼마, 손절가 얼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. 이렇게 그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그 30만 개의 부품만큼이나 많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원전 관련한 테마들도 아직은 좀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모두가 다 보면은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은 또 하나의 어떤 테마 군단에서 여러분들 그 미래 시장의 중심, 미래의 스타트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? 메타버스죠, 그죠? 이 역시 이 메타버스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 이제 그 이름이 있는 어떤 투자처에서 투자를 할 때 주목받는 것처럼 지금 그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뭡니까 제페토라는데 2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죠, 그죠? 이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본 플랫폼입니다. 상당히 가입자가 많고요, 한 2억 명 정도 되고 해외 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은 MT라든지 그전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상당히 뭡니까 그 대장 역할을 했었죠, 그죠? 제가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5월에 여러분들에게 4만 원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단기간에 뭐 11만 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역시 이 그 자이언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유증과 무증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방향을 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MP라든지 자이언트라든지 뭐 코세스라든지 그죠?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알체라도 움직였는데 이 알체라는 기업은 뭐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손정희 회장의 제페토의 투자와 관련돼 있는 뭡니까 그 인식 기술이죠, 그죠? 그런 부분과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매수가 얼마, 매도가 얼마, 손절가 얼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을 보면서 잘 판단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